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 24명과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 이렇게 심정을 밝히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또 이은재 전 한국경제당 의원은 공소사실이 잘못된 것 같다면서 그 부분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참 빨리도 하네요. 안타깝고 참담하다고요? 도대체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제서야 재판이라니. 보는 우리가 더 참담합니다. 정부가 어제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추석 연휴 등 확진자 규모가 급증할 요인이 있어서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늘로 찌르고 열을 가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헝가리 세멜바이스 대 연구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길이 약 80나노미터의 미세바늘로 100번 찌른 뒤에 그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바이러스 입자는 바늘로 찔릴 때만 잠시 찌그러질 뿐 전체적인 구조와 내부 물질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또 바이러스 입자를 90도로 10분간 가열했을 때도 아무 영향 주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 중에 물리적으로 가장 탄력성 있는 바이러스라고 평가했습니다. 100번 찔러도 90도로 가열해도 그대로라니 코로나19 이놈 이거 알면 알수록 정말 징하네요. 한동안은 이 힘든 싸움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제발 우리 당분간은 대면하지 말고요. 대면하게 삽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천억 원의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받아 논란인데요. 박 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혹 공사 수주 금액이 3,400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신문이 박 의원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결국 박 의원이 건설사들의 이해를 앞장서서 대변하면서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내가 이해 충돌이라면 대통령 아들 딸은 아무데도 취업하면 안 된다. 그 회사 매출이 오르거나 회사가 잘 되면 다 이해 충돌에 걸리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금 전 2시부터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억에도 입이 떡 벌어졌는데, 예? 3,400억? 아, 역시 스케일 다르네요. 역대 최악의 이해 충돌 앞에 박덕흠 의원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원걸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이 됐는데요. 그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충격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힘을 보여줄지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노후자산 750조 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직원 4명이 대마초를 흡입했다가 적발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대국민 입장을 내고 공단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자산 운용부터 연금 제도까지 전체 조직 쇄신 대책을 내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앞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 흡연 혐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1명, 전임 운용역 3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대체투자부문은 90조 원을 굴리고 있습니다. 90조.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만 떨어져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5년이나 앞당겨진다고 하죠. 그동안 마약사범한테 내 노후를 저당 잡히고 있었나.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국내 개신교 양대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화상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수십여 건의 안건 중에는 최근 재수감된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됐습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비성경적 행태와 코로나19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를 독려한 점이 전 목사의 이단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대 교단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전 목사의 교계 활동이 이전보다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자 이미 이단입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